안녕하십니까. 철가는 싹쓸이 보양. 오늘은 폐기물 치우는 싹쓸이 보양입니다. 여기는 그 얼마 전에 우리 진주에 그 바닥 타일 처리했던 곳, 이제 시공을 다 마쳐가지고 이제 시공 후 폐기물 처리하러 좀 들고 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영상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푹 쉬니까 어때요? 좋네요. 예, 저희가 철거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바쁠 때는 열심히 또 바쁘게 살지만은, 또 쉴 때는 그 텀이 갑자기 이렇게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 됐으면 저희는 해외여행 갔다 왔겠지만은, 요즘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집에서 쉬고, 또 동해로 원주로 해가지고 그죠, 한 바퀴 돌고. 카메라로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인사드린지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뭐 별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뭐 촬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시공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철거 후에 그것도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영상을 조금 짧게나마 한번 담아볼까 싶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보양. 네네. 오늘도 화이팅. 나와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한 2주 전에 여기 철거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본격적으로 여기 철거를,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이 7층은 평수가 우리 했던 것보다 한 몇 배, 한 3배, 4배 크죠? 물량도 제법 많고. 4배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도 좀 많고, 시간도 제법 좀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전국 철거인, 우리 회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도 같이 좀 하고, 이미 그 탑 철거 박 대표는 우리가 같이 여기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게 무광이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디다 모아놨지? 밑에는 안 보이더란가? 아, 멋지게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 했나? 해창인가? 해창이 일단 한 번 봐봐. 폐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게요. 평소 안에 있어. 이제 이사 딱 시작하고. 이건 아니고. 바깥쪽에 단내 나는 것 같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청소 중이에요. 아, 맞네. 밟으면 안 되겠네. 폐기물이 안 있어. 폐기물실로 왔으면 폐기물이 없네요. 밑에 다 내려가는 거야. 1층에 나가시면 정문 네. 들어오면, 네. 왼쪽 정문 들어오면 왼쪽 편에 보면 쌓여있어요. 네, 네. 그거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폐기물 처리는 지금 우리 윗지방에서는 이걸 왈가닥이라 그러고, 저희는 뭐 폐콘크리트라 그러는데,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처리비가 좀 절약이 될 수 있고, 그거 아마 이거는 전국 어딜 가도 공통일 겁니다. 아마 폐콘크리트하고 가연성 이렇게 혼합 폐기물하고는 폐기물 처리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아, 가만히 있어봐라. 일단 뭐 가공하는 게 문제 일이죠. 요거 지금 좀 분리해가지고 여기 차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양은 내가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네. 뽀양 맞지? 몇 년 전이었노? 미쳤나? 아니,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그라드노 같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내가 그립다 사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나니까 그래. 그게 나는 제일 궁금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필요가 아닐지라도 그런 시절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던가. 와, 여기는 이제 뭐 한번 갔다 와서 정리해가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폐기물만 실는 일이라서 간단하게 저 인사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는 이제 설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 우리 인사하고 마치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보고 싶었네요. 예,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주 입술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보는 데가 있는데, 시간 반만 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뭔 개소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